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유도 천일본문제 70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법요집 408페이지 널리 풍성하게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 울리는 보공양지는 옴 아하나 삼바바바하라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 선보님께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지는 보회향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미 만나 사라마하자가라바 옴 살피여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술에 바퀴를 울리겠나이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근 소원대원성취지는 옴 아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족한 음식을 널리 보충하면서 드리는 보궐지는 홈 오로홀로사야모케사바 아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 잘진심념 가수지 대중수가 진허공가량풍가기 무능린설불공덕 고하일심규명 정내 온 세계의 뒷글들을 남김없이 해요 알고 바다 속에 맑은 남김없이 다 마시고 허공세계 가늠하고 보는 바람 묶은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담아가지 못한다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청내합니다. 다음은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인데요. 항고호호호 지방 삼세 제망 중중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위작 증명 우러러 고하 나니 시방 삼세 일체 모든 그물처럼 무진하신 삼보 자존이요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소서 상매 소수 공덕해 회양 삼처 실원 만우순 풍조미란 낙천하 대평범 전 스스로를 깨우쳐서 공덕들이 바다 같고 욕계 새끼 무새끼에 남김없이 회양 아니 비바람 순조롭고 중생들은 평안하여 천하는 태평하고 부처님법 퍼져가니
익사예희 징청향만민지 봉하 삼단육도비환희희만심심요사생사 병등이성불교회설림불일 중의화풍가모법륜상제는 고통받아 맑아지고 청정함이 찾아들며 모든 중생 풍성함과 즐거움이 형통되고 재심 없이 무애시로 육도 중생 공덕지어 환희심이 충만하네 화엄십류테란습화 병등하게 성불하고 고요한미 숲이 되고 가르침이 바다 같아 부처님의 광명 들이 거듭하여 빛이 나며 비바람은 온화하고 부처님법 항상 하늘이 부처님법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70회차 수일 보겠습니다.